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지난주에 의해서 치수 입력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기준선 치수와 반지름 치수, 각도 치수, 호 치수, 꺾어진 반지름 치수, 치수 끊기, 치수 공간 만들기 명령 익히기 등의 학습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선 치수 명령의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치수는 이전에 작성했던 치수의 기준선으로부터 선형 치수, 각도 치수, 세로 좌표 치수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dim baseline 하고 엔터를 치시면 기준선 치수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단축키로는 dba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선형 치수를 사용해서 기준선이 될 치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기준선 치수 간의 기본 간격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 기준선 간격에 DLI 시스템 변수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치수 작성이 완료되면 엔터 키를 두번 클릭하여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것이 기준선 치수 명령 따라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요렇게 하나 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다양한 치수 값들이. 이것은 그럼 구멍 홀세 개의 위치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하나의 치수로부터의 거리를 지정해 주는 시작점, 치수 입력의 시작점이 똑같을 때 끝점만 달라질 때 요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기준선 치수 명령이 되겠습니다. 기준선 치수의 간격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치수의 간격은 치수 스타일에 설정된 기준선 간격으로 정해지고요. 시스템 변수 DLI로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새 치수 스타일 요 대화창이 뜨면 선에 가가지고 기준선 간격이라는 것을 간격을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름 치수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치수는 이 홀의 지름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작성 중인 도면에서 선택한 원이나 호의 지름을 측정하고 지름 기호와 함께 치수 문자를 원이나 호 앞에 표시하는 것이 지름 치수 명령이고요. 그립을 이용하여 지름 치수를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립으로 이렇게 그리핑해서 드래깅하면 지름 치수가 위치할 부분을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치수의 지름으로 들어가도 되고, dim diameter를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지름 치수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단축키는 DDI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지름 치수 명령어인 dim diameter를 키인하고 실행하고, 객체 우측 상단의 원을 다음과 같이 클릭해 주죠. 요 부분을. 예.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름 치수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치수가.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여 지름 치수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름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치수를 나오게도 할수 있고, 저 안쪽으로 나오기도 할수 있고, 다양한 지름 치수 입력 응용 예를 표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편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 입력 방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치수와 똑같은 방법인데 그 크기가 지름이 아닌 반지름으로 크기가 표시가 되는 것이 반지름 치수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 명령은 작성 중인 도면에서 선택한 원이나 호의 반지름에 대한 치수를 작성하는데요.
반지름 기호와 함께 치수 문자를 원이나 호 앞에 표시하게 됩니다. dim radius라고 치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홈 주소 치수의 반지름으로 들어가셔서 도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단축키는 D radius, dimension radius 약자인 DRA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반지름 치수 명령어인 dim radius를 키인하여 실행하고 객체 좌우측 상단의 홀을 다음과 같이 클릭해 줍니다. 요 부분의 홀을 클릭해 주기도 하고요. 요 부분의 홀을 클릭해 주기도 하죠.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반지름이 이렇게 치수 입력하기 쉬운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여서 딱 스톱해 주시면 반지름 치수가 완성되는 거죠. 물론 치수는 저절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R10인지 아닌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서 반지름, 이 코너 레디우스의 반지름이 10mm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여기도 하나 더 반지름 치수를 하나 더 입력 사례를 나타내고 있겠습니다. 반지름 치수 입력은 지름 치수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표시하는 위치가 지름이 아닌 반지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면 그릴 때 지름 치수를 많이 쓰실까요? 반지름 치수를 많이 쓸까요? 당연히 반지름 치수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된 못딱이나 못깎이 한 경우에는 무조건 반지름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지름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참조하시 정원으로 표시된 원만 지름 치수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도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각도를 가진 그런 형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객체 또는 세 개의 점 사이 각도를 측정하여 나타내고요. 측정 단위 형식은 십진, 도, 분, 초, 그라디안, 라디안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는 치수 스타일에서 설정할 수 있죠. dim angular라고 이렇게 명령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도 각도를 입력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죠. 단축키는 dim angular를 키인하면 되는데, 이게 스펠링이 하나 틀렸습니다. dim angular, 요 스펠링이 맞죠? angular를 키인해서 실행하고 객체 하단 변을 선택하고요. 삼각형 빗변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각도 시작 변과 두 번째 변을 이렇게 하게 선택해주게 되면 이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각도가 두 가지로 표시되는데 이 각도로 할래요? 아니면 이 각도로 할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둔각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이면 각도 치수의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여 반지름 치수가 아니고 각도 치수를 완성하는 거죠. 다음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마우스를 놓는 위치에 따라 반대의 각도가 치수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반대 예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상단부의 각도도 측정하여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37도고 여기가 58도, 여기는 직각이 되겠네요. 합이 180, 삼각형의 세 변의 각도는 합이 180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각도 치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 길이 치수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 길이의 치수도 우리가 호의 현의 길이뿐만 아니고 호의 길이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dim arc를 치시고 엔터 치시면 호 길이의 치수를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호 객체의 호 길이 치수를 작성하는 명령이고요.
설정에 따라 호 기호를 치수 문자 위 또는 앞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cc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단축키는 dim and 아크의 약자인 DAR이고요. 호 길이 치수 명령어인 dim arc를 키인하에 실행하고 객체 중에 호를 다음과 같이 선택해 줍니다.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면 호 길이 치수가 완성되는데요. 치수선은 객체 스냅 모드를 이용하면 끝점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 길이를 해놓고 이렇게 여기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호의 길이가 이렇게 호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호 길이 치수 명령이 되겠습니다. 호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그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는 호의 현의 길이만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주지만 그렇게 되면 현이 얼만큼, 호가 얼만큼 굴곡 볼록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호 길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치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CAD 프로그램이 이 AutoCAD가 되겠습니다. 꺾어진 반지름 치수 명령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나 호의 꺾어진 치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반지름 치수로 작성할 경우 원이나 호의 중심점이 너무 멀리 배치되어 있어 화면상에서 치수 확인이 어려울 때 꺾어진 치수로 작성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 dim 조그드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꺾어진이라 이렇게 써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치수 입력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D, 디멘전 아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호 길이 치수 명령어인 DIMARC를 키인해서 실행하고요. 객체 중에 호를 다음과 같이 선택해 줍니다. 호를 여기 이 부분을 선택해 주죠.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면 호 길이 치수가 완성되는데 치수선은 객체 스냅 모드를 이용하면 끝점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 이 부분을 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꺾어진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로 드래깅해서 그리핑해서 조금씩 옮길 수는 있죠. 예. 지수 끊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이 다른 객체들과 교차하는 지점에 선을 끊어 표시할 때 치수 끊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치수 끊기에 적용되는 끊기 간격은 치수 스타일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 치수 끊기로 가셔도 되고요. dim break, dimension break를 치시면 치수 끊기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꺾어진 반지름 치수는 dim break를 키인하여 끊기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수동을 선택하면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간격으로 치수선을 자를 수 있습니다. 치수를 끊을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 치시면 명령이 종료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실시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 우리 끊기를 배웠기 때문에 치수 끊기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겠어서 그 실시 예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직접 한번 AutoCAD 실행시키셔서 치수 끊기를 한번씩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치수 끊기 하는 쪽에 외형선 같은 것들이 지나가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치수선에 의해서 간섭되지 않도록 할때 치수 끊기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치수 공간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치수 공간 조정 기능이고요. 치수선의 간격을 동일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격 두기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동일선상으로 치수선들이 정렬됩니다. 딤 스페이스로 치시고 엔터 치시거나 홈 주소 패널에 공간 조정이라고 들어가시면 공간 조정을 해서 치수선들의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치수선들의 간격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치수 공간 조정은 치수 공간 조정 딤 스페이스를 키나의 명령을 실행 후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치수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클릭해서 선택 모드를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치수 공간 값을 숫자로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작업 치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객체의 치수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빠른 작업 치수가 되겠고요. 여러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성형 치수를 작성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빠른 작업 치수로 들어가거나 주소 패널에서 아니면 명령어를 퀵 디멘전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빠른 작업 치수를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여러 번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빠른 작업 치수 명령은 퀵 디멘전을 키이나의 명령을 실행 후 작성할 부분들을 선택하시고요. 빠른 작업 치수를 작성한 치수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클릭하여 선택 모드를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치수가 작성될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여 치수를 작성하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치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번 시간까지가 치수를 입력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검사 치수는 작업 중인 도면에서 선택한 치수의 검사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한 치수 입력 방법입니다. 검사 치수 기능으로 치수 문자 부분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석 패널에서 치수 검사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도구 막대에서 검사로 들어가셔도 되고, 명령어를 dim iinspect, inspection이 검사란 뜻이죠.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검사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는 명령 대기 상태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는 검사 치수 이 대화창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치수를 이렇게 선택해서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치수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Dim Inspection 쓰셔서 확인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총 4강에 걸쳐서 제가 이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치수선의 종류서부터 꺾어진 치수, 원형 치수, 선형 치수 등등. 치수선의 종류도 선형 치수, 정렬 치수,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 호 치수, 각도 치수, 그런 것들 각종 끊기 하는 치수, 끊기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왔죠. 지루하게 치수선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지루하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무사히 여러분들의 이 함정을 잘 통과를 하셨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끝났고 오늘 36강 내용을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준선 치수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준선은 이렇게 치수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선이죠. 기준선 치수의 간격 조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름 치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반지름치수 명령에 대해 지름치수와 똑같은 형태로 표시되지만 반지름치수를 입력하실 일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도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호길이치수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꺾어진 반지름치수 명령을 어떻게 시키는지 설명드렸고요. 치수 끊기에 대해 dimension break를 이용해서 치수를 끊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치수 공간을 조정하실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빠른 작업 치수 quick dimension을 어떻게 시키는지, 빠르게 작업 치수를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치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총그 오늘 36강 내용을 요점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36강의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치수 스타일 입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양이 광범위하고 방법이 되게 많고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피해가지 못할 강의 마지막에 한 장짜리 명사들의 명언을 또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말씀하신 명언구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게 된다. 이분이 인도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영어로도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게요. If I have the belief that I can do it, I shall surely acquire the capacity to do it, even if I may not have the capacity at the beginning. 좋은 말, 확실히 영어로 이렇게 문구를 생각하는 거랑 한글로 읽어서 번역해서 문구를 생각하는 거랑은 천양지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난할수 없을 거라고 좌절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능력이 혹시 있든 없든 간에 믿음만 좀 가지시면 결국에는 그게 몇 살이 돼서 성취돼도 대기만성형이 됐든 언젠가는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다는 이 좋은 문구, 이런 감동이 되는 문구를 여러분들도 좀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시는데 큰 보탬이 되시고 큰 힘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수선 4강에 걸쳐서 길게 한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